X4승 더하기 X제곱을 X4승 더하기 X제곱을 PX로 나눠서 그 몫이 뭔가 나오겠지? 몫이 저 앞에 Q가 있네. 딴 것은 몫은 GX라지. 몫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된다. 자, 요식에 좀 생각을 잘해야 돼. 4차식이야. 어떤 식으로 나눴어? 근데 나머지가 2차가 됐어. 나머지가 이렇게 2차가 나왔어. 그럼 이 PX가 몇 차식이야? 1차식. 아니지.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숫자만 돼. 나머지는 무조건 작은 게 나와. 3차식. 3차식이 아니고 3차 이상이 돼야 돼. 이상. 꼭 3차식이란 건 아니고, 그지? 아, 지금은 3차밖에 안 되겠네. 4차가 돼버리면 상수가 되고, 아, 나머지 나올 수 있어, 4차. 그 3차 이상식이야. 그럼 요거를 요렇게 이항식이다. X의 4승 더하기 3X지. 요거는 X의 3승 더하기 3이라는데. 자, 요 식이 PX하고 어떤 GX의 곱이란 말이야. 요 식이 지금 3차잖아, 3차. 그럼 요 식이 요 식일 수밖에 없겠네. 이제 자, 여기서 이제 px 식이고 이제 x의 3제곱 더하기 3이다. 이렇게. 자,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는다. 그지? 그럼 이거 전체가 px가 될 수는 없어. 그럼 이 몫이 1이 됐거든. 그지? 몫이 1인 경우는 생각하지 않거든. 이제 px 구해졌지. 자, 다시 이 px를 또 어떤 다항식 qx로 또 나눠줍니다. x3승 더하기 3이라는 어떤 다항식을 또 QX라는 식으로 나눴어. 몫이 또 나오겠지. 그런데 그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된다. 이렇게. 또 똑같은 거야. 나머지가 이렇게 1차가 나왔어. 그 말은 요 QX라는 식은 2차 이상의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.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해합니다. X3승 2X가 되고, 요거는 XX제곱 더하기 2. 요 식이 QX랑 HX를 뽑히는 것 같다, 이 말이죠. 근데 요 QX가 2차 이상이야. 그럼 그 식이 이거일 수밖에 없게 돼.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? 그럼 몫이 1이 되어버리니까. 그래서 여기서 또 QX라는 식이 X제곱 플러스 2라는 것을 줬어. 됐죠?